자, 이번 시간은 2019년 제1회 기출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1번. 자, 급수펌프의 구비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1번. 고온 고압에도 충분히 견뎌야 되죠. 급수펌프는. 예, 맞죠. 이게 좀 맞으니까 정답이 아니고. 두 번째. 부하 변동에 대한 대응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 저, 부하 이렇게 되더라도 잘 대응이 돼야 되겠죠. 3번을 보니까 구조 부하 시에는 반드시 펌프가 정지하는 것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작동이 확실하고 조작이 간편해야 하겠죠. 3번 찾으시고요. 자, 2번 보시겠습니다. 화염 검출기와 사용 연료와의 적합한 내용이 있죠. 그 적합성 내용으로 틀린 게 어떤 거냐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CD셀이 왔는데요. 이것은 A 중류 그리고 BC 중류 검출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는 등류로부터 그 A 중류까지는 검출이 불안정하지만 검출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PBS 셀이 있습니다. PBS 셀은 가스나 뭐 A 중류, BC 중류 다 검출이 가능해서 PBS 셀을 하고 자외선 광전과는 다 검출이 가능한데요. 세 번째 보면은 문제를 그냥 광전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광전관은 정료식과 자외선 이렇게 두 가지씩 있잖아요. 그래서 정류식은 이제 가스는 검출할 수 없지만 A 중류나 BC 중류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광전관 이렇게 나와도 BC 중류는 다 검출 가능하지요. 그래서 맞는 거라서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틀린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4번을 보면은 플레임 로드다. 중류, 등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플레임 로드는 가스만 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보일러 운전이 끝난 후 노내와 연도에 체류하고 있는 가연성 가스를 배출시키는 작업. 자, 뭐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운전이 끝난 후라 그랬죠. 후는 포스트죠. 전은 풀이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이 끝난 후 하는 걸 포스트 퍼지라고 하죠. 운전 전에 하는 거는 프리 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강제 순환 보일러의 특징을 설명한 건데, 가장 거리가 먼게 있다. 하나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순환 속도를 빠르게 설계할 수가 없어 했는데요. 강제 순환을 하면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가 맞는데, 없어. 이렇게 되었죠. 잘못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수 혼합물의 순환 경로 저항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자유로운 구조에 선택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압보일러에 대해서도 효율이 좋고 증기 발생이 양호합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강제로 이런 건 나쁘고 억압된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있는데 있죠. 있는데 우리 그 이러한 보일러 기기 쪽에 들어가면 강제 예? 어떤 동력을 더해서 뭐 강제가 들어간다. 어쨌든 하면은 이게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시겠어요. 자, 3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보일러 고압 보일러에 대해서도 효율이 좋고 증기 발생이 양호하고요. 4번 수관의 과열 방지를 위해서 각 수관에 물이 균일하게 흘러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일러를 추출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블로우 추출은 그래서 동 내부에 이렇게 부유물, 동 저부에 슬러지 이런 거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번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이 자, 그 다음에 6번 보일러의 부속 장치에서 슈트 블로어 뭐죠?
그 으름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 으름 제거기 영어로 슈트블러라고 하지요. 슈트블러의 사용 시에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묻고 있어요. 보일러의 부하가 60% 이상일 때 하지 않는다가 이때 합니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1번 찾으시고요. 두 번째, 소화 후에는 슈트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분출 시에는 유인 통풍을 증가시키고요. 네 번째, 분출 전에는 분출기 내부의 드레인을 제거시킵니다. 일단 1번 틀리고 2, 3, 4번은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번 보십니다. 버킷의 트랩 사용 시 트랩 수봉이 파괴되어서 증기가 분출되는 현상이 계속된다. 이럴 때 대책은 어떡하냐? 오리피스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해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의 최고 능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로 하는가? 이런 문제죠. 1.5에서 3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네요.